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콩입니다. 유닛 22 리뷰 테스트 5-6 들어가겠습니다. 자, meetings, 회의죠. 회의라는 것은 actually 사실상 자 뭐예요? are 자 very expensive 매우 비싼 비즈니스의 활동에 명사 들어갔죠. 자, 그 다음 once는 if절의 느낌으로 해석해야 돼요. 한번 뭐뭐 하기만 하면 한번 the cost per participants per는 뭐뭐 당의 뜻이죠. 자, 비용인데 participants 참가자들 자 참가자들 비용이 is factored in 하면은 factored는 원래 요소란 뜻이죠. 근데 수동으로 썼죠. 수동으로 써서 factored 되어진다면 요소화 되어진다면은 고려되어지면 이런 뜻이고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는 as a result 들어갔네요. as a result 자 한 명 한 명 두 당 계산을 했을 때 비싸니까 결과적으로 라는 뜻이에요. 자 meeting은 자 really 삽입절 정말로 need to 뒤에 동사원이요. 자 그러면 be well run 그래서 run and run의 pp입니다 여기. 자 그러면 잘 부사 그래서 run은 운영 운영되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 well 또 부사 자, 두 번째 PP가 자, BPP에 여기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B, lead, led, led에 led PP로 걸리는 거예요. 잘 이끌어져야만 한다. 왜? 비싸니까 잘 안 되면 망한다 뜻이에요. 자, poorly run meeting. 그러면 허접하게 운영되어진 자, 미팅은 자, waste, 낭비하는데 시간을, 돈을 1번, 2번, 그리고 resources는 자원들을 낭비하게 돼. 자 그리고 실제 주어는 meetings가 주어였고 동사 1번의 복수동사 그 다음 2번도 복수동사죠. are요 복수동사 자 far worse는 비교급 강조 much even still far a lot 훨씬 worse 더 나쁜데 no meeting at all not at all이죠. 전혀 안 하는 말 못하다. 그 다음 더 need가 주어죠. 자 필요인데 for effective 형용사 1번 자 organized 형용사 2번 과거분사 처리하면서 meeting 수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효율적이고 조직되어진 미팅에 뭐가 필요가 단수예요. has become 되었어. 현재 완료 결과 영법 결국 되었는데 심지어 더 intense 강렬하게 그러면 더 필요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자, with the increasing demands 뭐와 함께 증가하는 수요와 함께 그래서 increasing 앞에 나오는 increasing이 뒤에 나오는 demands 수요 성질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좀 people's time on about의 뜻이죠. 자, 사람들의 시간에 대하여. 자, 그리고 the fact가 또 주어져. 사실인데 that members of organization may not be in the same workplace or in the even factory. 여기까지 묶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냐면 increasing demand 1번으로 잡아요. 그래서 좀 색깔을 바꿔서 자, 증가하는 수요가 1번으로 이렇게 잡고 또 증가하는 요소를 2번으로 잡고 이렇게 해석이 끝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러한 두 가지 요소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자, 어떤 요소냐면 멤버들이 어떤 멤버? 자, of organization 조직체 내부에 있는 조직에 있는 조지는 아니고요. 자, 조지 아이고 왜 이러지? 지금 안 됩니다 이게 조직 아 그냥 해야 되겠다 조직 자 조직 내부에 있는 멤버들이 아마도 may 조동사 not be 동사원형 있지 않은데 자 in the same 같은 장소에 그러니까 화상회의 같은 거 말하죠. 조금 심지어 in the same country 같은 나라에 있지 않은 요소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 더 강렬해졌다. 자 fortunately 하면 우리가 행운이도 자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들은 제공해줘 그래서 기술 복수로 썼습니다. 복수동사 자 provide AV 투비죠. 자, 뭐 alternatives는 대안책들 채를 주는데 to conventional 그럼 conventional은 전통적인 face to face 얼굴을 맞댄 자, 얼굴을 맞댄 미팅에 around the table은 테이블 주위에서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for example 들어가겠죠.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술력을 새롭게 쓰는 예시가 들어가겠죠. 자 전화와 자 비디오 컨퍼런스 비디오 보고 하는 회의 화상 회의들은 자 can save 조동사 동사원요 아껴주는데 시간과 돈을 아껴줘 자 still이란 말은 그래서 여전히
자, 여전히가 들어갔으면 당연히 결점도 있단 말이겠죠. 여전히 there will be always, will 동사원형. 자, be trade off. trade off는 원래 거래라는 뜻인데, 그래서 trade off가 무슨 뜻으로 썼냐면은 cost 이런 뜻으로 썼어요. 그럼 무슨 자면 교환에 대한 대가. 다 틀렸네요. 교환의 대가가 있다. 자, between the efficiency of a virtual meeting, between A and B, 첫 번째, 그 다음 and 두 번째 사이에. 자, 첫 번째, 효율성 사이에. 어떤 효율성? virtual meeting은 가상 meeting과. 자, limitation, 한계, 혹은 제한이죠. of, 뭐에? 자, remote communication method에. 자, 장거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 의사소통의 수단들 사이에 뭐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단 말이야. 자, especially 또 삽입절. 특히 자, when 비디오나 혹은 오디오 커넥션 연결 이 lost PP예요. lost lost lost에 자면 없어진다면 상실된다면 자, just as the meeting leader 자면 똑같이죠. 바로 해서 의역해야 되는데 바로 그때 라고 의역하면 돼요. 뒤에 자, 미팅 리더가 about to는 막 하다. 자, 말하다 가지고 막 무시기 하려고 할 때 막 자, make a important point. 자, 그러면 중요한 점을 만들려고 할 때면 중요한 점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갑자기 뚝 끊기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주제 알파고와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거리 화상회의를 할 때 기술 발전의 유용성과 한계.